김현 의원이 어제 저한테 모렴치란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는 사과와 발언 취소를 받아주십시오. 시도 때도 없이 야당 간사를 공격하는 것, 그리고 반말하는 것, 그렇게 경우 없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의사진행 발언하고 전혀 상관없는 위원장이 어제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들고 나오는 것도 굉장히 모렴치한 태도입니다. 뭐 사과하면 김현 의원이 아니죠. 그리고 모렴치는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김현 의원이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국회의원증 있으면 다 들어갈 수 있어. 이런 게 모렴치예요. 예? 그런 게 모렴치라고. 예? 사회적 약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그 대리기사한테 반말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모렴치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네, 드리겠습니다. 10년 전 사건을 지금 TV조선에 있을 때 했는지 아니면은 보수 언론에 있을 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박정은 의원님. 대리기사 사건에 관련해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청와대가 공작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발언하지 않은 걸로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났고 무죄가 받았어요. 그렇게 앉아가지고 허위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무죄 다 받았어요. TV조선, 채널A 이런 당시에 종편에서 마구잡이로 공격했던 거 다 내렸어요. 알고 얘기하세요. 그런 걸 바로 무식이라고 합니다. 미디어 오늘. 그 위원장님의 그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심각한 유감을 먼저 표명합니다. 저희 여당 의원들이 질의할 때마다 그 야당에 좀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위원장께서 적극적으로 그걸 방어하고 저희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가치를 떨어뜨리는 듯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중단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중국 관련해서 핵오염수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50배 가까이 더 나오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야당이 한 번도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도 당연히 문제 삼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원론적인 말을 하심으로써 마치 민주당이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도 일본과 똑같은 잣대로 얘기해온 것처럼 느끼게끔 이후에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게 논란이 돼서 김현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더 드리세요. 그런 모렴치라는 발언을 동료 의원에게 했는데도 아무런 사과 요구나 그거에 대해서 김현 의원에게 경고하거나 이런 것 없이 의사를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도 회의를 그냥 일방적으로 종료를 해버리셔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와 의사 일정과 관련해서도 저희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야당 입장에서만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 역시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현 의원이 어제 저한테 모렴치라는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는 사과와 발언 취소를 받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때 잔인하다는 표현을 쓴 것과 관련해서 위원장께서 취소와 사과를 저한테 요구하셨어요. 근데 그보다 훨씬 심한 발언을 했는데도 아무런 제지가 없... 예, 다 하셨어요? 답변할까요? 일단 제가 일단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박정은 위원의 발언과 그 이후의 소란을 이 가운데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 박정은 위원이 반말하셨어요. 중간에 반말하셨다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김현 의원이 박정은 의원에게 당신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김우영 위원님. 김우영 위원님. 김우영. 저기 보세요. 김우영 위원님이나 박충권 위원님 둘 다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몰염치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두 분에게 공의 반말하신 것도 사과하고 그리고 김현 의원님도
모렴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과를 하라 말아 할 권한은 없어요. 아니, 김우영 의원님. 예, 김우영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박정훈 의원님은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 끼어드는 건 양쪽 다 그만하시고요. 두 분께 여쭙습니다. 반말을 사과하시고 모렴치란 말을 아니 잠깐만요.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지 여쭙니다. 그리고 1분씩 드리겠습니다. 아니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 안 하셨어요. 아니 일단 제 의견에 대한 의견을 1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네, 2분 드리세요. 아니 염치가 없다는 말이 그게 사과해야 될 말이면 가방이 회의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행태를 얘기했어요. 태도를 얘기하는데 지금 박정은 의원은 시도 때도 없이 무슨 불리한 이슈가 나오면 야당 간사를 걸고 넘어주는 무슨 특이한 재주가 있으세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너무 그런 부분을 아주 너그럽게 회의를 하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는 것을 그걸 그냥 묵과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박정은 의원이 옆에 있는 김우영 의원이 얘기했듯이 어저께 얘기를 하지 않고 느닷없이 업무 보고가 결산 보고 끝나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온만한 회의 진행을 고춧가루 뿌리듯이 지금 저렇게 하는 행태는 제가 왜 하는지 다 압니다만 적당히 하십시오. 그리고 야당 간사가 봉이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물고 늘어지시는 행태를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몰염치가 염치가 없는 것을 몰염치라고 그러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야당 간사를 공격하는 것 그리고 반말하는 것 그렇게 경우 없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의사진행 발언하고 전혀 상관없는 위원장이 어제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들고 나오는 것도 굉장히 몰염치한 태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1분 드리세요. 김현 의원이 뭐 사과할 거라고 저는 기대도 안 했어요. 예, 뭐 사과하면 김현 의원이 아니죠. 그리고 모렴치는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김현 의원이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국회의원증 있으면 다 들어갈 수 있어. 이런 게 모렴치예요. 예, 그런 게 모렴치라고. 예, 사회적 약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그 대리기사한테 반말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모렴치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네,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네, 이 얘기는 대리기사가 직접 얘기한 게 싱크가 다 나와 있어요. 이미 보도가 다 됐습니다. 다 보도가 돼 있어요, 이미. 아니, 김 그게 의원님, 모렴치라고요. 잠깐만요. 국회의원증 들고 여기 이거만 다 들어간다는 의원님, 게 모렴치입니다. 신상 발언 드리겠습니다. 끼어들지 마시고요. 그리고 1분 다시 드리세요. 박정훈 의원님 계속하세요. 예, 3분 신상 발언 드리겠습니다. 3분. 예. 아, 5분 드리겠습니다. 신상 발언 드릴 테니 박정훈 의원님이 1분을 다 쓰시도록 기다려 주십시오. 1분 다시 주세요. 다시, 아, 다시 1분 드리세요. 예. 어제 위원장님이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했어요. 했는데 김현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제가 끼어들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모렴치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모렴치는 그럴 때 쓰는 단어라고요. 염치가 없다는 거. 자기가 잘못한 거 모르고 사회적 약자한테 그렇게 갑질해놓고도 반성 한마디 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무슨 대단한 위세라도 되는 양 국회의원증 들고 정부 청사 드나들면서 출입증 내밀면서 마음대로 드나들겠다고 하는 게 모렴치라고요. 부끄러움을 느끼세요. 이상입니다. 예, 신상 발언 드리겠습니다. 5분 드리세요. 예. 저는 그 10년 전 사건을 지금 TV조선에 있을 때 했는지 아니면은 보수 언론에 있을 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박정은 의원님. 아, 싱크 갖고 되는 게 아니라요. 박정은 의원님.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그게 지금 옆에 있는 최수진 의원한테까지 불똥이 튀는 사안입니다.
지금 방통위 방문한 것 갖고 얘기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방통위 방문하는 건 저희는 명백하게 방통위 연락관에게 협력관에게 약속을 잡고 9시 50분에 방통위원장을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차량으로 들어갈 건지 다른 방식으로 갈 건지를 의논하는 과정이었었던 거고 민원실에 보좌관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국회의원의 신분증은요 피감 기간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방문증을 끊고 들어가라고 해서 방문증을 끊는 과정에서 제가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못 들어가는 것은 청사 안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박정훈 의원님 청사 들어갈 때 공무원이 들어갈 때 보여주고 들어가는 게 그냥 찍고 들어가는 겁니다. 뭘 좀 알고 얘기하세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날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대기자 사건에 관련해서 내가 누구 김기춘 비서실장과 청와대가 공작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발언하지 않은 걸로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났고 무죄가 받았어요. 그렇게 앉아가지고 허위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무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김영훈 당시 고인이 된 작고한 민정수석의 비방록에 다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언제적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사실에 기반하지도 않고 허위 사실을 날조하면서 상대 의원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고 싶습니까? TV조선, 채널A 이런 당시에 종편에서 마구잡이로 공격했던 거 다 내렸어요. 알고 얘기하세요. 그런 걸 바로 무식이라고 그럽니다. 지식이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진짜 석기록을 삭제 안 하시면 두고두고 아마 박정은 의원은 정치 끝날 때까지 이 문제가 꼬리표처럼 달고 다닌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그 사건으로 제가 사과를 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근데 대리기사는 허위 사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무죄 받았어요. 1심, 2심. 그리고 그 악랄한 박근혜 정부에서 3심 대법원까지 가지 못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세월호 관련된 유가족들을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면서 핍박했던 정부를 두둔하시는 것이 설마 아니라면 사실관계 확인하시고 제가 2시간 시간을 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명백하게 제가 소송에 지금 최수진 의원 지금 나갔지만 저분이 논평을 내셨어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내서 제가 소송을 하고 있어요. 갑질. 국민의힘의 미디어 특별위원회에서 논평을 냈고 당시에 이 자리에 있는 비서관이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의 내용이 전체 내용이 아닙니다. 발췌된 내용을 틀어가지고 MBC의 제3노조한테 제공해주고 한국경제 기자에게 제공해주었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소송 중에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박정은 의원님이 얘기했던 대리기사 사건 건 그거 종편에서 조작했잖아요. CCTV를 가지고.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신 걸 그렇게 그런 식으로 면책특권의 뒤에서 숨어서 그러지 마시고요. 정중하게 저에게 그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을 때 얘기한 거라면 사실관계 파악하시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전에도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위원장에 대해서 무슨 자격이 있니 없니 가지고 얘기를 했던 그런 것도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던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공작이고 하지도 않은 말 하지도 않은 행동 가지고 당시에 MBC에서 수도 없이 보도했고 여기 있는 방송 관계자들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판단해 주십시오. 예, 박정훈 의원님도 신상 발언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답이 없으시니까 먼저 하세요. 2분 드리세요. 2분. 대리기사와 관련된 사건은 제가 그때 직접 보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매체 비평의 관점에서 TV조선의 영상 보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제가 편집을 조작했습니다. 그 화면을 이렇게 이제 편집하는 기법 중에 역으로 돌려서 막 이렇게 그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하고 어지럽고 사람이 더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어요. 그걸 TV조선은 이 이제 백으로 돌려서 하는 영상 기법까지 활용하는 그런 기술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안을 과장 왜곡했어요. 그 점을 밝혀둡니다. 네. 예, 5분 하세요. 예.
5분. 3분만 할게요, 그러면. 그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하세요. 정리할게요. 5분 하세요. 정리할게요. 예. 그만하시라고. 예. 김현 의원의 주장은 주장이에요. 그 대리기사 인터뷰 제가 직접 가서 했고요. 전 당시에 TV조선에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리기사는 저한테 반말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걸 조작했다고요? 저희가 뭘로 어떻게 조작을 해요? 예? 뭘로 어떻게 조작을 하냐고요. 예? 그리고 본인이 잘한 거 아니잖아요. 당시에. 당시에 그 자리에서 대리기사 불러놓고 대리기사가 오랫동안 기다린다고 항의하니까 때린 거잖아요. 뭐 하시는 겁니까? 예? 때렸어요. 본인이 때렸다는 게 아니라 거기 같이 있던 분들이 폭행을 가했잖아요. 그게 잘한 겁니까? 그 자리에 있었고 시선 발언하고 계시잖아요. 그 폭행 공범이 아니라는 그 취지의 재판이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재판 결과가 아니잖아요. 아니, 저희도 시상 발언하실 때는 안 끼어들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왜곡됐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부끄러움을 아시라고요. 염치를 아시라고요. 그래야 염치를 남한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 뭐 할 얘기가 없어요. 무죄 취지가 그 무죄 취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지금 견강 부여하는 거 아니에요? 김현 의원님 다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정회하겠습니다. 네 정회하겠습니다.